예, 보신 것처럼 해석은 제각각입니다만 어쨌든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바로 다음 날 그동안 침묵하던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오비일학이라고 할까요?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시 한번 대장동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정감사에도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그 이유를 장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이재명 후보와 만나 사퇴하고 빨리 후보로 전환하라고 각별히 당부했고 이 후보도 잘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의 경기지사로 출석해 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간 지사 찬스 비판에도 지사직을 유지해왔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후보가 되고 말을 뒤집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이 후보 측 인사는 전했습니다. 야당도 조기 사퇴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압박했습니다. 도지사 사퇴는 비겁한 줄행랑일 뿐입니다. 꽁무니를 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국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이 요구한 대장동 증인과 참고인 51명을 민주당이 거부했고 경기도청도 100여 건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감장이 이재명 후보의 해명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국감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를 시도한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